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 칠판에 쓴 것처럼 금강경을 현실에 한번 응용해보자. 우리 고달픈 삶을 행복한 삶으로, 무능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무지의 삶을 지혜의 삶으로 한번 바꿔보자. 현실을 금강경을 통해서 바꿔보자.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먹고 사는 문제를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불교에 심취했던 그런 사람이 좀 적었을, 19세 때 제가 대학 1학년 때 불교를 만났고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불경이 금강경이었는데, 그때 신소천 스님이 해설해놓은 금강경 해설서를 보고 너무너무나도 감동했습니다. 특히 그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머무는 데 없이 마음을 내어라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야만이, 어떤 목표가 있어야만이 마음을 낼수 있는 것으로 쭉 생각을 해왔는데, 금강경 속에 보니까 아무 머무는 데 없이 마음을 낼수 있다라는 구절은 꼭 어떤 목표가 있고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마음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이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아, 불교에 이렇게 심오한 가르침이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깊은 충격을 받고 금강경 가르침에 빠져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금강경 내용을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올바른 불자가 아니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상이 없어야 참 불자가 되는구나. 아상이 있음으로써 중생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았고, 아상을 없애는 노력을 대학 1학년인 어린 나이 때부터 저는 아무 스승 없이 스스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상이 없어서 부처님처럼 밝아지자,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재앙은 소멸하고 소운은 성취해서, 이것은 어때요? 기복불교,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복불교의 냄새가 물씬 풍기죠. 근데 저는 처음에 금강경을 만났고 아상을 소멸해서 밝아지는 가르침이 불교의 정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소원을 비는 불교,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불교는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런 말이 많이 썼습니다. 기복불교, 치마불교라고 그랬습니다. 아녀자들이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만 빌었지, 마음을 닦아서 밝아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아, 이런 불교 경향이 불교를 망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엘리트 불자로서 마음을 닦아서 밝아지는 것이 불교의 참 목적이지, 세상에서 자기 소원을 성취한다든가 재앙을 소멸한다든가 뭐 등등 이러한 기복불교는 불교의 정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제가 불경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일체 유심조, 그 제가 지금도 즐겁게 외에는 화엄경 사구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가지각색의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그려낸다라는 거예요. 정신 세계, 물질 세계에도 사실은 어떤 조물주가 만든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만드는 조물주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 그려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마음이 그려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 요게 이제 화엄경 핵심 내용이다. 전 요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구절이 매우 제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참뜻을 제가 알고 좋아했는지,
전생의 선군으로 좋아했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구절이 마음이 딱 닿으면서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가난도 내가 만든 것이고 부자도 내가 만든 것이라면,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가난도, 가난을 변화시켜 부자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난한 내 삶을 부자로 바꾸려는 생각은 그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생, 물론 제가 무척 어렵게 살았지만 학생 때에는 저 목표는 너무나 컸습니다. 부자가 되는 정도는 적어도 제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은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라면은 가난한 마음을 부자 마음으로 바꿔서 부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고, 재앙소멸이나 소원성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복불교라는 것이 허구는 아닐 것이다. 진실로 원하면은 부자도 될 수 있고 능력자도 될 수 있는 것이 불교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거죠. 누가 일러줬던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것이 불교라고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제 속에는 다른 세속적인 소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려운 일이 또 저한테도 바라는 것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공부 잘하는 것이 학생으로서도 큰 바람이고, 사회 나가서도 두뇌가 뛰어나야 다른 사람을 지배해요. 돈도 두뇌가 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그 소원을 비는 기복불교를 지향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한테도 소원이 있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세상에서도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가끔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큰 불교학자한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응용한다라면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고달픈 사람이 고달픔을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대의 대학자입니다. 물론 지금 고인이 되신 지 여러 해 되셨습니다만 내놓으라 할 만한, 특히 불경의 대승경전, 소승경전을 다 섭렵하신 대학자일 뿐만 아니라 사서상경까지도 다 알고 노자장자까지도 다 아는 대단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저술도 무척 많았고 세상에서 그 이름 되면 모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런 질문까지 드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응용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불교에 더 매력적인 관심을 가지고 불교 신자들이 많이 늘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를 너무나 무참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 불교는 세상을 잘 살기 위한 가르침이 아닐세. 마음 닦아서 우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 가르침이지 세상에 응용해서 세상에 자기 출세하고 자기 잘 되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 아닐세 하고 딱 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분의 재주나 능력은 제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 부처님의 가르침과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는 전혀 무관한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면 물론 위 없는 깨달음도 있지만은 세상에서도 아주 능력자도 되고 부자도 되고 잘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생님을 몇 년 모시고 열심히 불교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 밑에서 화엄경도 배웠고 각종 대승경전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역도 공부했고 노자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때 제가 공과대학을 다녔습니다만은 공과대학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불교 그리고 주역 책을 가지고 학교에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불교를 그렇게 좋아했지만은 불교가 현실에 어떻게 응용돼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변화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제가 불교 지식이 꽤 많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스님들한테 특히 참선하는 스님들한테 여쭈었어도 역시 동일한 대답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스님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한테 시원한 참 마음속에 펑 뚫리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통할 수 있다 이런 시원한 가르침을 해주시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동국대학교 총장을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사회활동도 많이 하신 승려세요. 그러니까 대학 총장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 사장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또 그리고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대한민국 건국에도 큰 기여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도인으로서 알려져 있고 큰 깨달음은 얻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아주 유능하게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회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제가 그분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저는 그분이 어떤 승려한테 쓴 편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결정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금강경 가르침이 현실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될 수 있고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벌써 한 4, 50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해인사 원당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명한 해암 스님이 추석하고 계셨던 데인데 거기 어떤 수자 한 분이 우리 백 선생님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이런 편지에 우리 백 선생님께서 답장을 보내신 것이 있어요. 그 답장을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간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전 기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약간 아주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서가모니불, 우리 금강경을 설법해 주신 분이 서가모니불 아니에요? 서가모니불을 마음으로 읽어서 귀로 듣도록 하면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이 생각을 무조건 부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면 병이 되고 참으면 폭발합니다. 이것이 마음 닦는 사람의 항복기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강경 제2분에 항복기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금강경 항복기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으시되 직접 서가열의 앞에서 강의 듣는 마음으로 믿어 들으시고 실행하여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제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 어렵지 않게 들리죠? 금강경 네. 아침 저녁으로 읽고 어떻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부처님 앞에서 강의 듣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듣고 그걸 실천을 해요. 실천이 뭐냐면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는 겁니다. 실행하여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이 100일을 일기로 하여 일기로 하여 10회가량 되풀이하시면은 장래 어떻게 사나 먹고 사나 하는 걱정이 다
해소됩니다. 해결됩니다. 이것은 아상이 없어진 연고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마음이 뻥 뚫리게 시원했던 것은 먹고 사는 걱정을 왜 하느냐. 아, 난 돈이 없어서, 나는 인류대학을 못 나와서, 취직할 데가 없어서, 나는 연줄이 없어서, 나에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시험이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장래 걱정 많이 옵니다. 그렇죠? 스펙, 아무 좋은 스펙이 없어서.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 원인이,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부모 밑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거나 좋은 스펙을 쌓지도 않았거나 재주가 뛰어나지도 않거나 이것이 먹고 사는 걱정의 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아상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또 아상을 닦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금강경 가르침이 뭡니까? 아상을 없애는 것이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인데 아상을 없애는 것이 아상을 소멸함으로써 부처님처럼 밝아지는 것도 되지만 밝아지는 과정에서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변해서 그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자가 부자 마음이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불법은 깨달음에만 통하는 것이지 도 통하는 데만 쓰는 것이지 생활을 개선하는데 현실의 능력자로 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 그렇게 알았고 근데 저는 그걸 바래왔습니다. 마음속으로 불법의 이치는 일체 유심조라고 했고 마음만 바꾸면 가난이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는 스승이 안 계실까?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이 백 박사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질문의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해 주신 바람에 제 마음이 푹 뚫리면서 그분 밑으로 출가해서 공부하게끔 그렇게 마음을 먹게까지 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저는 승려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불법을 좋아하고 불법을 그쪽으로 쭉 나가고 싶었지만은 언젠가 사회에 나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능력자, 뭐 깨달음을 얻으면 더욱 좋겠지만 깨달음이라니 어디로 쉽게 됩니까? 깨달음은 못 얻더라도 능력자라도 됐으면 즐거워도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었으면 이런 기대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이 없었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 밑에 가서 출가를 하게 됐고 출가해서 아상만 없어진다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거기서 몇 년을 있다 하더라도 사회 뒤떨어지는 것이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생각으로는 여기서 몇 년 수도를 해도 제 경력이 뭐가 돼요? 제 공과대학 나왔지만은 산속에서 수도했다 그러면은 뭐 그 경력만으로 당장 취직해서 과장을 시켜줄까요? 안 시켜주죠.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의 말씀이 훌륭하고 원체 도인으로 소문난 분인데 아상만 잘 닦으면은 제가 취직해서 대뜸 과장이 되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면 굳해요. 뭐 꼭 과장,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거기서 열심히 아상을 없애는, 즉 금강경의 실천 수행만을 해왔던 겁니다. 자, 오늘 그 핵심이 아상을 없애는 길이 먹고 사는 길의 결정적인 열쇠다. 왜 그럴까? 요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그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 수도장에는 몇몇의 도반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장은 젖을 짜서 서울 우유협동조합에 팔아서 이제 그 대금을 받아서 자급자족하게끔 그렇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소젖을 짤 때 우리가 소젖을 짜는 기술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다 문외한이니까요. 목장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하루에 얼마만큼의 우유를 짜야만이 자급자족이 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죠? 마음을 닦아라 하니까 이걸 통해서
그죠? 서가모니불 하고 금강경 읽으면서 마음속에 탐진치만 닦으면 되려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사느냐 이런 생각은 불자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그런데 이제 가끔은 서울의 어떤 부자들이 백박사님 하는 이제 목장이다 이래서 구경을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의 부자들이 오면은요, 이상하게 우리는 이제 가끔 이제 주위에서 물어요. 당신 애들 직업이 뭐냐? 저는 그때 대학도 졸업을 하고 꽤 괜찮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도 갔다 와서 막 취직하려고 오는 동안에 목장에 가서 수도를 하고 있었던 셈인데 직업이 뭐냐라고 이렇게 딱 물으면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야, 수도한다라는 게 직업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목장에서 목동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네들은 높아 보여요. 서울에서 딱 부자가 폼 잡고 백박사 하는 목장에 오는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친절하게 대답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같은 도반한테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니까 얼마를 줬어요. 얼마 딱 주니까 이제 그이는 뭐 주는 것은 받아라. 이제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받아갖고서는 그 이튿날 우리 매일같이 선생님한테 법문 들어가거든요. 법문 들어가는 자리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에 어떤 신사가 와서 부티나는 신사가 와서 목장을 둘러보고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얼마나 춥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팁을 준 거죠 요새.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선생님이 그이한테 큰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너 오죽 거지처럼 보였기 때문에 거지한테나 주는 팁을 네가 받았구나 하면서 크게 꾸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이는 이제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이가 선생님한테 꾸중 드릴 생각은 전혀 안 했죠. 자기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더니 거기가 이제 얼마 줬겠죠. 요새 지금 아마 돈만 원 준 것 같아요. 돈만 원 이렇게 선생님이 그 가지려고 한 게 도로 드리려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뭐냐 엄숙하게 하시면서 오죽 거지처럼 보였기에 거지한테 주는 팁을 네가 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딱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 너무 이상한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지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우리는 옷도 그냥 뭐 냄새나는 옷 입고 그것도 좋은 옷도 아닙니다. 초라하게 이분이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친하게 보느냐. 그리고 그렇게 초라한 옷을 입으면서 부친하게 보이는 사람 있느냐. 그것이 왜 우리 잘못이고 그렇게 초라하게 입으니까 당연히 거지처럼 뭐 좀 어렵게 보고 동정 삼아 돈 준 건데 왜 꾸중을 하신단 말이냐 이런 의문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꾸중을 하실 때는 반드시 다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고 그 의미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법문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선생님이 백 선생님이 무소유입니다. 사실은 소사 도량이지만 그분은 동국대학교에서 나오실 때 집도 자동차도 다 제자들한테 주시고 호롤 단신으로 거기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거의 없으신 편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장을 해서 거기서 작업자족을 해나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때 내가 백화점에 갔었다. 백화점 물론 그분은 자손이 없으십니다. 자손이 없으시지만은 백화점에 있는 점원들이 나를 보고 선생님 참 부티나게 보이시고 자손들도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자손들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표현은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외롭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라는 것을 자손들이 많으시겠군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상이 없고 궁하고 누구한테 바라는 마음이 없고 부자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부티나게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딱 생각나요. 자, 그러면서 제가 그 꾸중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죽 거지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느냐. 이게 꾸중을 하셨어요. 근데 마음을 닦으면은, 마음을 닦는다는 게 뭐예요? 아상의 소멸입니다. 아상의 소멸은 탐진치의 소멸입니다. 궁한 마음의 소멸입니다. 아상을 닦으면 당연히 바라는 마음. 우린 누구한테 선물 주면 좋죠.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궁한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남이 칭찬해요. 아, 당신 법문 잘한다. 아, 요새 제가 법문 잘한다고 칭찬을 가끔 드세요. 근데 제가 궁한 마음이 많았으면 더 붕 뜨겠죠. 근데 제 궁한 마음을 좀 닦았거든요. 이게 들뜨지 않아요. 근데 궁한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들뜨죠. 들뜨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저거 들뜨는구만, 형편없구만 당장 알아봅니다. 자, 내가 백화점에서 왜 부티나게 보느냐. 난 아상을 닦았고 궁한 마음을 닦았고 거지 마음을 닦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친하게 보는 것이다. 또 외로운 마음, 아상을 닦았고, 아상이 바로 외로운 마음이다. 외로운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자, 외롭자, 자손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럼 아상을 닦으면은 어때요? 궁한 마음이, 거지 마음이 없어지고, 거지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부티가 나죠. 이게 도인의 요건이 뭐예요? 거지처럼 보이면 도인 요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외롭게 보이면 도인 요건이 돼야 안 돼요? 부티나면 팁 줄까요? 안 줄까요? 안 그러니까 그 사람 꾸중 맞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금강경이 있고 미륵 뭐 서가모니불 했다고 하지만은 어때요? 바라는 마음이 아직도 꽉 차 있었고 그게 아지못하게 그지처럼 전달이 됐겠죠. 이게 팁 줬으니까 그 꾸중이 그때 가서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그래서 이 부자, 저 도인의 요건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렸을 때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찾아갔대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뭐 드럼통 속에 같은 데 있었대요. 근데 알렉산더 같은 천하의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뭘 물었습니다. 이게 좀 천하를 지도할 좋은 방안을 주십시오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뭐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드럼통 속에 있던 그 디오게네스가 당신이 서 있으니까 햇빛이 나를 가려요. 당신이 저리 가줬으면 그게 내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를 무색하게 했다는 얘기를 우리 학생 때 들었습니다. 아, 도인은, 깨친 이는 저렇게 가난하고 헌데서 사는구나, 도람통 속에서 사는구나, 그때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하게 보여도 도인의 요건으로서는 좀 충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방식을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깬 겁니다. 아, 거지처럼 보여서는 절대로 도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고 전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동정받는 신세가 되는 것은 절대로 도인의 요소가, 도인은 꿈에라도 받고 자기가 부족한데요. 부처님처럼 부족한데 왜 바라겠어요? 항상 주는 마음입니다. 항상 주는 마음을 가지면 부자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부자 티가 나요. 근데 뭐 어딘지 바라는 게 있어요. 아, 난 외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량해 보여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우리 목장에는요, 소, 젖 잔다고 그랬죠. 네. 소 사료가 뭐냐, 밀기울입니다. 밀기울이 늘 소 먹이고 해서 있어요. 근데 밀기울은 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쥐도 좋아합니다. 네. 이건 항상 쥐가 들끓어요. 아, 저는 뭐 쥐가 밀기울을 많이 먹어 제키면 소 사료도 줄어들고, 이게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니까 쥐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쥐 덫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쥐약을 놓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아유, 저 쥐 처치해 버렸으면 그 짜증 나는 마음을 그저 부처님께 바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아, 그러다가 좋은 꾀가 생각났습니다. 아, 차마 쥐약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고양이를 어디서 얻어오자. 고양이를 얻어오면 고양이가 천적이니까 쥐를 잡으면은 저절로 쥐가 소통이 될 것이다. 아.
그래서 고양이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하나 얻어 왔습니다. 얻어 오자마자 고양이가 쥐를 잡을 줄 알았는데 쥐가 어떻게 맞는지 길에 지나가도 사람도 들여오지도 않고 발에 채여요. 이제 그런데다 고양이를 딱 피해놨더니 고양이가 옳지 내 세상이다 하고 쥐를 잡을 줄 알았더니 수많은 쥐 속에 쏜살같이 도망가더라고요. 아우, 그 고양이가 안 되던데요. 그리고 올해도 안 와요. 쥐에 질려서 억지로 불러다 놓으면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산속에서 야생 고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고양이도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천상 쥐와 함께 살아야죠. 하, 왜 우리는 쥐와 함께 사는 운명일까? 그때 이제 떠오른 법문이 있습니다. 근데 왜 너희들이 왜 쥐와 함께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대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런 법문을 잘 들으시면은 왜 우리는 쥐와 함께 살아야 되는 팔자인지 그거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이제 논의한 게 있습니다. 요새도 전철에 가끔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는 거지가 너무나 많았어요. 거지를 만났을 때 돈을 주어서 도와주는 게 좋으냐 또는 돈을 주는 것이 나쁜 버릇이 되니까 돈을 안 주는 게 좋으냐 이제 서로 이게 논쟁이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불자니까 보시정신으로 인해서 주어야 좋다 또는 나쁜 버릇을 키우니까 안 줘야 좋다 이제 이런 이제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논쟁 끝에 우리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습니까? 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여쭈었더니 마음속에서 궁한 마음이 있으면 거지가 더 눈에 잘 띄고 마음속에서 거지의 마음이 없으면은 거지가 눈에 안 띌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동문서답이에요? 아니에요?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가장 너희들이 거지가 눈에 잘 띄고 돈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도토리 기색이다. 다 거지 마음이 있으니까 네 마음에 거지가 있으니까 거지가 눈에 띄는 것이고 거지가 눈에 띄는 한은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거지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의논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거지를 해탈하는 노력을 해라. 마음속에서 거지를 해탈하면 거지가 눈에 띄지도 않을 텐데 거지가 띄지도 않는다면 주느니 안 주느니 이런 논쟁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쥐와 동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거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 똑똑하게 잘 알아들으시네. 자, 그러면 거지를 퇴치하는 방법은 쥐약을 놓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를 갖다 놔도 도망가는 거니까 우리의 거지 마음, 궁한 마음을 자꾸 바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쥐를 싫어하는 마음도 역시 거지 마음이니까 쥐를 싫어하는 것도 바치고 누구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도 쥐의 마음이니까 그것도 바치고 누가 칭찬하면 아주 기분 좋아하는 것도 바라는 마음이니까 그것도 바치고 그리고 꿈에라도 남을 주는 연습을 하자. 손 거라도 해서 그때 그렇게 감자 농사라도 지어서 감자라도 선물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꿈에라도 누구한테서 바라지 말자. 항상 주는 마음을 연습하자. 그렇게 자꾸 주는 마음을 연습하려고 하면서 쥐덫도 안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주려는 마음을 내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산에 도망갔던 고양이가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야생 고양이. 산에 가서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더라고요. 고주에서 뺑뺑뺑 보면서 저는 고양이가 뱀 잡는 것을 봤습니다. 완전히 야생 고양이가 밖에 나가서 훈련이 되더니 한참 만에 뭐 몇 달 후에 싹 다시 돌아와요. 사람하고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와서 쥐를 하나 둘씩 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던 쥐가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나중에 쥐가 씨앗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쥐가 없어지니까 고양이도 어떻게 해요? 할 일이 없어졌죠. 고양이도 야생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사료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쥐가 안 와요. 왜 그럴까요? 그 여쭈었더니 너희들 마음속에서 거지 마음이 해탈되었기 때문에 쥐가 간 것이다. 자,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쥐가 있을 땐 쥐약을 놔야 돼요? 쥐덫을 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눈에 띄는 한 내가 거지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을 자꾸 바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답이다. 이런 것을 하나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네. 오늘 쥐 퇴치법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게
그때 우리가 그냥 연구를 안 해서 산유량이 1일 10kg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연구도 안 했었어요. 부자가 되려는 노력도 안 했었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잘 살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아지못하게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오면 누가 가피력에 의해서 부자가 되려니 막연하게 이런 거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산유량도 안 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산유량을 가졌다간 자급자족도 못하겠다.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거의 쥐가 없어지는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산유량이 두 배로 늘었어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도 넉넉해졌어요. 이제 그때 그렇게 되니까 내가 공과대학을 나와서 다른 동료들처럼 바로 출세는 하지 않더라도 이 목장 기술을 이제 10km에서 20km면 좋은 목장이 되는 겁니다. A급 목장이 돼요. 목장만 해도 먹고 살 것은 걱정이 없겠다. 이런 자신감이 듭니다. 제 마음이 그만큼 넉넉해졌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진 겁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상당히 면했는데 이것은 무슨 때문이냐? 노력한 때문이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거지 마음, 쥐 마음을 해탈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마음속에서 거지 마음, 즉 아상의 한 모습인 거지 마음만 해탈한다면 우리는 부자, 본래 가지고 있던 부자 마음이 드러나서 부자가 되고 실제로 부자도 될 수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사회에 나가서 교수까지 됐습니다. 대학 교수. 괜찮은 직업 아니에요? 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왜냐하면 그 수도장에 해서 10년 이상의 격차가 났어요. 사회생활이 뒤떨어졌어요. 주위에서 쟤는 완전히 끝났다. 쟤는 이제 밥도 못 먹을 것이다.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하나도 못 써먹고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거지 마음을 해탈했어요. 10년 동안 부지런히 거지 마음을 해탈하고 10년 만에 다시 사회생활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동료들보다 더 빨리 해서 대학 교수가 우리 동료들이 다 됐던 게 아닙니다. 우리 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만 10분의 1도 대학 교수가 안 됐는데 그중에 제가 끼웠던 겁니다. 저는 그 뒤로 대학 교수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처님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금강경의 가르침이 우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 밝아지는 데는 매우 필요한 가르침이지만 현실을 행복하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사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큰 학자나 스님들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걸출한 선지식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에도 좋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도움이 된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가 있다. 왜 가난하냐? 아상 때문에, 궁한 마음 때문에 가난해진다. 아상을 소멸하면 밝아질 수도 있지만 궁한 마음을 해탈해서 부자 마음이 됨으로써 부자도 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고 그걸 믿고 부지런히 가난한 마음, 거지 마음을 해탈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완전히 해탈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제 바라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항상 주는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꿈에라도 남한테 바라지 말자. 남이 칭찬하면 들뜨지 말자. 항상 남을 돕는 얘기, 위로하는 얘기, 주는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마음이 상당히 넉넉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지 마음에서 부자 마음으로 변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산유량이 10kg에서 1일 10kg에서 20kg가 되면서 우리는 가난하고 적자나는 목장에서 상당히 흑자나는 돈으로 부처님도 시봉하고 스승도 시봉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목장으로서 탈바꿈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생활력의 밑받침이 되어서 사회 생활을 두렵지 않게 할 수가 있었고 저는 남들이 부려워하는
부러워하는 교수라는 직장을 가지면서 일생을 먹고 한 10년은 뒤졌지만 그 뒤로 30여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처님께 깊이 감사하고 불법이 곧 생활에 바로 응용이 될 수 있다.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가난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길에 절대적으로 아상의 소멸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교수가 됐지만은 교수가 된 것은 저는 그 뒤로는 먹고 사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 궁한 마음이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주는 마음을 연습을 해서 궁한 마음이 빠지는 그런 노력이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면서 더 주는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즉 그것이 무료급식이었습니다. 저 무료급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서 모든 궁한 기운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보시 바라밀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